남해 대표 관광지 하면 독일 마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독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조성 20년이 지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남해군이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해 독일 마을 인근까지 연계한 관광 대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조진욱 기자입니다. 남해 독일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 이야기가 녹아있고 독일식 건축물이 가득해 국내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 출장으로 독일 이곳저곳을 많이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독일 못지않은 독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담고 있는 마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더니 2019년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연경관과 카페 위주의 관람에서 한계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남해군이 독일 마을 대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3수 끝에 국비 60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군은 여기에 군비와 도비까지 포함한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먼저 여권 없이 떠나는 독일 여행이란 주제로 평소 비어있던 파독광장에서 매달 특색 있는 마을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독일 문화원을 만들어 예술과 철학, 먹거리 등 독일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독일 마을 주변 곳곳에 맥주의 원료인 보리를 더 많이 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자란 보리로 관광객들을 위한 맥주 수업을 진행하고 남해만의 특화 맥주를 만들어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독일 마을 인근 115개 숙박시설에 친구와 디자인 등을 표준화하는 일명 스마트 독일 마을 호텔을 구축하고 독일 마을 인근 지역까지 순환하는 전기버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관광지로 만들어 삼동면 지역을 관광 벨트화 시키는 겁니다. 독일 마을은 사실은 이제 이 인근 지역의 관광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독일 마을을 중심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인근에 있는 기존의 관광 자원 그리고 각 마을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들과 연계를 합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선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핵심. 독일 마을 상생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1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고방식 일단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남해군은 이번 사업이 남해 관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조됐던 자연경관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더해 체험 프로그램 위주의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를 접목한다는 방침입니다. 묽은 마을이 아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그 배경에 독일 마을이 위치했기 때문에 관광명소로서 뜨지 않았느냐. 이런 매력들을 핫플레이스와 잘 결합을 시켜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그런 관광 남해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관광지지만 다소 주춤했던 남해 독일 마을. 이번 사업으로 다시 한번 힘찬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